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램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임 사업 PM 심혜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쿠킹 어드벤처 마이 리틀 셰프라는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램퍼스에서 라이브 되고 있는 캐주얼 쿠킹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쿠킹 어드벤처는 글로벌 버전으로, 그리고 마이리트 셰프는 국내 버전으로 해서 전 세계 플레이어들에게 요리 게임의 즐거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게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임으로 이제 유저들에게 이미 출시가 돼서 만나본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출시되기 전 게임과는 달리 주어진 조건 내에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출시 전 게임은 아무래도 게임을 조금 더 새롭게 뜯어고치거나 하는 부분에선 좀더 자율도가 높은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대상으로 했었을 때 아무래도 각 나라의 문화 코드를 읽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뉴스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지만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좀더 민감해질 수 있는 이슈나 이런 것들 파악이 조금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트렌드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나도 다양한 이슈들이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동시에 핸들링할 때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이 국가나 이런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모든 부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을 사랑하기 때문에 게임 업계에 발을 담그게 된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사실 어릴 때부터 뭐 콘솔 게임부터 약간 나이가 나을 수도 있는데 플로피 디스크까지 정말 다양한 게임을 즐겁게 했는데 사실 게임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먹고 사는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기회가 생겨서 핀란드의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군 중에서 이제 스타트업의 프로보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IT 기업을 특히 상대를 하면서 IT 기업에 좀더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 그때 앵그리버드를 만든 오비오 나 슈퍼셀 같은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게임업에 대해서 더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한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19년 3월 25일? 3월 24일쯤 들어온 것 같은데. 구성원 멤버마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요리 게임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 구성원 한명한명 모두가 맛집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특별한 딱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 팀원들 모두 맛집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레시피가 정말 맛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열정 있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꼭 같이 먹지 않더라도 서로 서로에게 맛있는 레시피들을 소개해주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같이 이제 한끼한끼 먹어가면서 쌓은 추억들이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게임에서는 또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 PM은 정말 A부터 Z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는데 먼저 출근을 하게 되면은 라이브 지표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뭐 변동은 없는지 특이한 에러는 없었는지 커뮤니티 동향도 살펴보게 되고요.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라이브 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나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 정말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유저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정말 유기체 같은 조직이어서 조금만 의심했다가는 금방 또 그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성실하게 유저분들이 뭘 하면 우리를 좋아해 주실지, 우리 게임을 더 관심 있게 봐주실지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직군인 것 같습니다. PM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PM으로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정말 그냥 공공장소나 일반 장소에서 저희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분들을 만났을 때가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막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신 모습을 가면 똑똑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게임 만든 사람입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거든요. 우리 게임을 정말 재밌게 즐겨주고 계신 모습을 바라볼 때가 정말 제 감동 있는 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팀원분 한분한분 저희 너무 즐겁고 재밌고 하지만
사실 저는 조금 더 유저분들이 반응을 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램퍼스 이제 마이리트 셰프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콜라보 이벤트들을 통해서 경품을 나누어주는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이벤트를 통해 이제 경품을 받아가셨을 때 정말 재밌었다, 게임도 재밌고 이런 경품도 받아가서 즐겁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을 때가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사실 콜라보 제휴 하나하나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뿌듯하기도 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PM은 정말 일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드 스킬이나 소프트 스킬, 다양한 스킬들을 요구하는데,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A부터 Z까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은 모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유저분들과 그리고 개발진을 잇는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들어서 개발진분들에게 이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게임으로 이제 새롭게 단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실제 그 바뀐 피처를 가지고 유저분들이 또 즐거워해 주실 때 정말 보람찬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PM은 아무래도 탐험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 유관 부서의 사람들을 만나서 각자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한 곳에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굉장히 고민을 한 다음에 문제를 정립하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들이 필요할지 리스트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 액션 실행까지 이르기까지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석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스스로 고민하는 태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게임에 대한 열정이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이제 테크니컬적인 부분 조금 성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도 그리고 지금에서도 계속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이 게임을 통해서 유저분들을 만나고 또 즐거움을 드리고 또 즐거운 게임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저희 팀원들의 목표,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게임 회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초심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 자체는 굉장히 되게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산업군인 것 같아요. 그램퍼스 입장에서 이제 저희의 그램퍼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저희 정말 구성원 한 분 한 분 다 프로페셔널 플레이어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경력도 다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업무들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와서 유쾌한 환경 속에서 이제 어떤 성장 포인트를 잡고 즐겁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도 속에서 동료들 주변들과 호흡도 계속 맞출 수 있고 그런 분이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맛집이나 좋아하는 음식들을 동료분들과 즐겁게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하나를 바라보면서 거의 한 정말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게임이 여전히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저는 사실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컨텐츠이고 이 컨텐츠 속에서 유저분들의 눈높이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데 이 눈높이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여서 저는 지금까지도 많이 고민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